이제 이번 시간에는 따라합니다. 보현행품. 이 보현행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예불문에 나오는 네 분의 대보살 나오죠. 몇 분죠? 대지문수보살, 또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이게 다 화엄의 원리에서 나온 건데 지장보살은 딱 조금 틀리지만은 화엄에서는 문수, 보현, 관음을 삼성 그럽니다. 미륵까지 포함한 사성 그러기도 해. 근데 청량호사 진관신 같은 건 삼성 원륜관 그래서 문수, 보현, 관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음신앙도 화엄에 나와요. 지난번에 배웠던 보살 주척품에서 남쪽에 보타산이 있으니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주한다는 말 나오고 다음에 배우는 입법계품에 구체적으로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선지동자가 스승 찾아서 쭉 가는 과정에서 27번째 관세음보살 만나거든. 그분과 만나는 광경 속에서 관세음보살 계시는 곳이 보타락가산. 우리나라 보면은 낙산사 또 보타사 많이 있잖아. 그죠? 다 화엄에서 나온 말이죠. 백화도량 그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도 화엄 공부했지만은 신앙 쪽으로는 관음신앙이에요. 그래서 낙산사가 관세음보살 계신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관음보살 계시는 낙산사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홍련암을 만나게 된 거지. 홍련암 설명 한번 드렸죠? 사람들이 왜 홍련암이라 그러냐 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줄게요. 보현보살이 그래서 화엄에서는 문수보현 그러면은 우리가 문수를 생각하는데 화엄 학자들은 보현보살을 형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화엄 사상에서는 문수가 동생. 특히 이통현 장자의 화엄 해설을 보면은 장자가 보현, 응? 둘째가 문수. 우리는 이제 문수보현 좌우보초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엄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현 보살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보현행 생각하거든. 이품 때문에 그래. 실제로는 보현은 인도 말로는 사만타 부하드라. 해볼까요? 사만타 부하드라. 그 나와 있죠. 255페이지 그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만타 부하드라. 보디사트바 보현 보살. 보는 사만타는 에브리싱 일체 에브리해요. 어디에나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어디에나 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게 말을 해도 지혜롭고 행동도 지혜롭고 다 지혜로워. 그죠?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그 무인도 생활하는 누굽니까? 김병만이처럼. 김병만이 어때요? 아무리 오지 가더라도 제일 장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덩치 큰 사람들은 못 따라 혼자 조금만 다 하잖아. 그죠? 해결사 노릇 하잖아요. 이게 김병만이 같이 가면 안 힘이 된다는 거야. 빠지면 막 안절부절 해버려. 이 사만타 부하드라 역할이야. 쉽게 말하면 256쪽에 보시면은 그런 말 나오죠. 네. 보현보살에게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보이시면서 보현보살과 모든 보살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불자들이여, 불자여, 보현보살이여. 능히 이 부처님 여래들이 가장 큰 소원으로 수기하는, 수기란 말은 미래의 부처가 된다고 하는 애언을 하는, 수기하는 깊은 법을 말하여도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모두 이름이 누구다? 보현이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다? 보현이다. 다 지혜로울 수 있다. 다 현명할 수 있다. 그죠? 다 각각 보성세계의 보당 자재 열에 계신 데로부터 이 국토에 왔으며 우리 전생에 그냥 인연이 아니여. 부처님 세계에서 그죠? 보성 세계란 땅에서 보당 자재 부처님 계실 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만난 거야. 이게 인연이. 그래서 인연이란 말은 그냥 인연이 아니고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래? 500생의 인연이다. 천생연분이다. 요 말이 바로 전전전생에 보당 부처님 계신 데서 같이 살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다가지 부처님,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온갖 곳에 이러한 법을 연설하는 이 부처님 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함과 평등하고 더하고 덜함도 없다. 진짜로 평등해서 내가 말을 꾸미거나 빠뜨린 게 없다. 딱 맞는 말이다. 그죠? 그대들을 위하여 증명하는 것이며 이 도량에 우리들 열 부처님 세계 티쿠스 보살들이 와서 증명하듯이 시방 일체 세계에서도 똑같이 바로 여러분들은 그죠? 보승 세계의 보당 부처님 계실 때 함께 모여 법문 듣던 도반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모여 있는 것이다. 예, 보현보살은 우리가 해야 할 그죠? 보살의 모습인데 발원, 서원, 행원을 행하신 분이죠. 그죠? 그걸 원이라 그러죠. 자, 257쪽 보시면은 모든 장애 일으키는 썩내는 마음, 그죠? 썩내는 마음인데 보현보살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려면은 보현보살 되려면은 생각 속에 있는 악심을 빼라. 썩내는 마음을 빼라. 그거야. 썩내는 것은 장애가 엄청 많다. 이게 썩내지 말자 얘긴데 썩내면은 백만 가지 장애가 있대요. 백만 가지 장애가 있대. 이게 보현보살은 삼세 제부가 평등한 일을 말하면서 특히 썩내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중생들이 제발 썩내지 말아라. 무엇이 백만 장애인가 나와 있죠. 이른바 보리를 보지 못해 지혜를 보지 못하는 장애, 바른 법 듣지 못하는 장애, 부정한 세계 나는 장애, 악취, 지옥, 악이 축성에 나는 장애, 여러 어려운 곳, 남들이 좋은 곳 놔두고 다 놔두고 나쁜 곳 해놨단 말이죠. 그죠? 병이 많이 걸리고 비방받고 우둔하고 등등 쫙 나와 있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은 258쪽 위에 네 번째 줄 그죠? 불자들이 만일 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한 번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러한 백만 가지 장애가 되는 문을 이루게 되니 장애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죠? 무슨 연구인가 불자들이요.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거 못 봤다. 썩내지 말자. 아셨죠? 화내지 말자. 그래서 썩낼 때 아무리 미인이라도 썩낼 때 거울 보면 악마 같아. 근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우리 요양원에서 그러거든요. 90, 100살 뭐 할머니도 웃으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천사 같아요. 이게 여러분 썩낼 때 빨리 거울로 봐. 내가 본래 모습이 악마였나 천사였나. 그죠? 아셨죠? 그러면 썩내고 싶을까? 그죠? 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웃을 때는 너무너무 이쁜 것이다. 동물도 이쁘잖아요. 웃으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그래. 네? 자, 썩내는 마음은 공덕의 창고를 불태버린 것 같다. 그죠? 보살이 보살인 걸 빨리 만족하려면 중생을 버리지 않고 보살을 부처님과 생각을 하고 모든 법을 부정하지 말고 보살행을 아주 좋아하고 열 가지 법을 닦아야 돼. 열 가지 청정함을 실천해야 되고 열 가지 광대한 법을 갖춰야 되고 열 가지 두루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되고 열 가지 승려심을 내고 승려심 미묘한 뛰어난 마음을 내야 되고 열 가지 부처님 법의 교묘한 지혜를 얻고 부처님 법의 그 참 지식을 지혜를 얻어야 한단 말이지.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삼세제불과 평등이 된다. 이게 모든 행의 근본인 열 가지 법이란 뭐냐, 그죠? 따라할까요?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 열이라는 생각을 내는 마음, 비방하지 않는 마음, 국토가 다하지 않음을 아는 마음, 보살의 행을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 평등한 허공법계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 보리를 관찰하여 열의 힘에 들어가는 것, 걸림없는 변제를 부지런히 익히는 것, 중생 교화에 고달픔이 없는 것, 일체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 예, 좋은 일 중생 교화하면서 고달프다, 봉사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투덜대며 공부하면 봉사 그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259쪽 가운데 보면 보살의 열 가지 근본에 닿는 거 있죠? 닿고 청정함과 두루두루감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두루두루감이란 무엇이냐? 일체 세계가 한 모공에 들어가고 한 모공이 일체 세계에 들어간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에시 그런 말이 있죠? 법성계 나오죠? 모공 털구멍 속에 온 우주가 들어가 그죠?
일체 중생이 몸이 한 몸이 되고, 그죠? 한 몸이 일체의 몸에 들어간다. 이걸 한자로는 따라할까? 일입일체, 일체입일.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고 일체가 모두가 하나에 들어가는, 서로 상적상입하는 일적다다적일. 그래서 법성계에서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게 뭐냐면은 세계는 하나, 그러니까 한 혈통이 아닌데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이 우주라고 하는, 또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태어난 한 형제다, 그런 말이죠. 또는 크게 보면 우주에 태어난 한 형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태어난 시간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누구나 100세 이상 못 살잖아, 그죠? 100세 전후잖아. 많아봐야 150살, 그죠? 261쪽 따라합니다. 열의 출현품. 육식권 환경에서는 보왕열의 성기품, 그리고 성기, 본성,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부처님이 나온다 해서 성기품 그러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출현인데, 지난 시간에 통도사를 불보정사 그랬죠. 부처님의 출현. 그런데 수계식 하지 않고도 부처님 나오는 방법이 나와, 이게. 개 안 봐도 부처님이 되시는 방법이 나와.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죠? 열의 출현, 부처님의 탄생, 열의 성기, 부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 핵심, 그런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을 정각의 개현경이라고 그런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화엄경을 뭐라고? 정각의 개현경, 개, 열어서 나타낸 경전,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낸 경전.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세 개의 품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는 십지품, 두 번째가 열의 출현품, 세 번째가 입법계품. 그러니까 화엄경 큰 골격은 요 십지품, 열의 출현품, 입법계품이 큰 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열의 성기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조금만 보시면은, 자, 넘겨보시면은, 262쪽으로 봅니다. 263쪽, 263페이지. 예. 마음이 일어나 열애를 보라. 이게 성기, 열애 성기. 마음이 일어나서 열애를 보라. 열애 출현품에서는 성기 묘덕보살이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한 노래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무예 광명을 바라여 시방세계를 비추고 다시 보현보살 입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착 하니까 수많은 보현보살 머리로 딱 입으로 들어가, 빛이 들어가. 다시 보현보살의 다른 세계에 있는 보현보살의 입으로 다 광명이 비춰. 광명이 쫙 비추는 게 일종의 빛의 스펙트럼이죠. 자, 거울을 사방에 걸어놓고 이쪽에서 빛을 쏘면은 거울이 반사 또 빛을 쏘잖아, 그죠? 이것으로 온 세계가 빛으로 덮이는 모양이 돼. 이게 화엄경의 생각은, 화엄경의 내용이 보면은 광명으로 온 세계에 비춰지니까 비로자나 광명변조라고 하죠. 빛으로 모든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그래서 이때 열의 성기 보살이 질문하자 보현 보살이 열의 출현의 서상. 이제 빛이 난 것은 그냥 난 게 아니라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태몽만 이야기하죠. 태몽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반은 믿어요? 다 믿어요? 예, 많은 경우에 이제 위인들은 태몽이 좀 거창하더라고, 위인들은. 그죠?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상아가 여섯 개, 육아, 하얀 코끼리가 품으로 들어왔다. 그죠? 이성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태양이, 그 엄마가, 그죠? 태양이 엄마 품으로 들어왔다. 어? 그죠? 이성기 왕 되기 전에 보니까 산에서 나무하고 오는데 큰 기둥 세 개를 짊어지고 왔다. 보니까 기둥 세 개 짊어졌으니까 왕자 같으잖아.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렇지만 꿈이 막 많아. 부처님이 광명을 착 내보이는데 이거 뭐냐? 조짐, 징조. 나쁜 건 조짐, 징조라고 그러죠. 좋은 것은 뭐라고 하냐? 서상, 서기. 뭐라고? 서상, 서기. 서기가 서광이 비춰, 서광. 조짐, 징조하고 틀리죠? 반대죠? 서광이 비춰. 상서로운 빛이 비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오실 서상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열에는 한 가지로 온 게 열 가지로 열에 따라가 열에 출연의 법, 신업, 업, 의업, 경계, 행위, 정각, 전범륜, 열반, 견문칭견, 선근, 그죠? 소생성은 그랬는데 열 가지로 오신단 말이죠. 그 서상이 밀집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광명, 기분 좋은 바람, 기분 좋은 구름이 딱 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얘기, 미리서 보여주는 거죠. 서광이 비치는 거죠. 그때 이제 열의 출연의 법에 대해서 보현보살이 무량한 법으로 출연하는 부처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는데 맨 먼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그죠? 따라 할까요? 야규 욕지 불경계 264페이지 나와 있죠. 264페이지 야규 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급제치 영심소양 계무예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연불 영가 연불한데 많이 나와 염습 연불 이런 데 있잖아요. 끊임없이 나온 말이 오기절이야. 혹시 보셨나요? 연가 천두하거나 또는 염습 연불 그 입간식 할 때 있잖아요. 제일 많이 이게 막 입에 붙도록 나온다 오기절이. 그죠?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염습 연불이나 연가 연불 할 때 한번 이거 읽어봐. 화엄 오기절 제일 유명해. 약인 조개지 안 나오고 주로 이게 많이 나와.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여공 원리망상급제치 영심소양계무예 부처님 경계 알고자 하느냐 야규욕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욕지 알고자 한다면 뭘 부처님의 세계 경계 알고자 한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정기의여공 마땅히 반드시 기의 여러분 생각을 허공처럼 텅 비워서 맑혀라. 정, 맑혀라. 허공처럼 텅 비워서 맑혀라. 그죠? 그리고 원리 망상 급제치. 망상을 원리, 전도 망상을 원리. 원리란 말은 버려버려라. 뒤바뀐 생각을 버려버려라. 뒤바뀐 생각 있죠? 반야경에서도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있죠? 전도, 몽상이 다 떨어져 나가. 뒤바뀐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구경 열반 마침내 열반에 들어간다. 그죠? 이게 원리 망상급 재취 망상 그리고 재취 그죠? 모든 집착들을 망상 집착을 다 버려버려라. 마음을 맑히고 집착과 망상을 버려라. 그러면은 영심소양계무예 그리고 마음을 하여금 마음을 향하게 해라. 어디로? 무예 걸림이 없는데 허공이 걸림이 있습니까? 맑은 하늘에 흠집이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마음을 맑게 고요하게 걸림이 있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누구 만난다고? 부처님 만난다.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다. 한번 드리고 중요한 아주 자주 나오는 그죠? 유명한 기절이야. 다시 한번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급 재취 재취는 모든 집착들 그죠? 집착 많이 하죠? 돈에 집착에 재산에 집착에 집에 집착에 아들 딸 집착에 뭐에 집착에 많이 하죠 그죠? 어떤 경우 친구에 집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질투해 그것도 집착 중에 하나야 아셨죠? 이게 집착을 다 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심 소향계무의 마음을 그죠? 무예를 향하도록 걸림이 없는데 향하도록 맑은데 향하도록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열의 출연법에서는 실상 성기 묘득보살이 묻고 있는 것은 열에게서 출연하시는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의 출연을 알기 위한 법에 대해 묻고 있다. 성기 묘득보살이 열의 응공 등정각이 출연한다는 법에 대해서 질문할 때 보현보살 답변 가운데 뭡니까? 이게 성기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부처님의 출생에 대해서 출연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265페이지 보세요.
과학이 부처님 계신데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듣고 바다 지니었으니 능히 열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 둘레를 일으키는 것이니 무엇이 네 가지 하나는 첫째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 총지다라니 총지 밑줄 쫙 쳐보세요 그죠 무엇이 네신가 그죠 예, 하나는 네 가지 큰 지혜 바람 둘레인데 하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 총지 그죠 두 번째는 그치고 관찰한 지관 지관 수행법 화엄경에도 지관 번뇌는 그치고 온 개공을 관찰하는 관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는 교묘하게 회양하는 큰 지혜 회양 어? 자기가 얻은 공덕 배운 지식을 회양하라 우리 부자들도 오늘 배운 공부 중에 한 기절이라도 서방님에게 보살님에게 아들에게 알려줘봐 어? 한 기절만 알려줘도 회양이 되는 거야 아셨죠? 네 번째는 그죠? 때, 구 때를 여의는 차별한 장엄 그죠? 번뇌를 벗어나는 차별한 장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여러께서 이와 같이 하여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였거니와 법이 성품이 의뢰에 그런 것이고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지만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래에 출연한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염불과 관련되어 있고 그치고 관찰하면 지관수행 관련되어 있고 그죠? 또 세 번째 회향하는 것 관련이 회향 돌이켜 회향한단 말이죠. 네 번째 이제 하는 지혜는 간택 뭘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진리인가 아닌가를 간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자, 엄마의 마음은 자식이 열이든 20명이든 어때? 다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다 잘 키워야 되잖아. 그죠? 아무리 못생겼어도 자식을 버리지 않지 엄마의 마음이. 그죠? 그처럼 부처님은 그죠? 이 온 세계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뿐만 아니고 생명이 있는 유정 없는 무정 모든 존재가 부처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일깨워서 어떻게 부처님 되도록 이끌어야 되겠다. 예? 포교해야 되겠다.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원력이거든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다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서 그죠? 그게 열애의 마음 부처님 마음 의업의 경계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 열애의 출현의 경계 그죠? 열애가 열애의 지혜가 활동하는 경계를 중생계인데 중생계가 바로 그대로가 부처님 세계다.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거야. 왜 자꾸 중생끼리 서로 의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냐. 알고 보면 다 부처님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려서는 빨가벗고 막 놀았는데 커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판사, 검사, 어떤 사람은 응? 대기업에 사장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향에서 만나면 야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 똑같은 누구였어? 어려서 친구였단 말이지. 우리는 근데 나쁜 쪽으로 낮은 쪽으로 친구가 아니라 높은 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상향평등을 주장하는 게 부처님 불교야. 상향평등 뭐라 하겠어요? 부처님으로 똑같다 이야기지. 아셨어요? 이게 조그만 지혜를 내고 조그만 발심하고 조그만 바람을 따 수행하면 누가 된다? 부처님 된다. 안다스텐? 이게 뭐야? 상향평등이라니까. 기독교나 교회는 뭐요? 하향평등이요. 누구로? 하나님 종으로. 항상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따라할까? 열린 생각. 열린 마음. 열린 행동, 열린 자세. 이게 반야공의 자세요. 그죠? 이 속에 평등이 들어있고, 이 속에 부처님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차별하는 눈, 분별하는 눈, 누군 아파트 80평이야, 누군 120평이야, 누군 직책이 어디야. 이런 벌써 차별 분별이란 말이지. 그죠? 부처님의 세계는 허공 같으니, 허공과 비교하면 육산비중이 높아, 허공이 높아요. 부산의 센텀시티가 높아, 허공이 높아. 롯데월드가 높아, 허공이 높아. 비교하면 허공과 비교하라고. 아셨죠? 평소 짜잔하게 말이지. 그걸 비교해. 높은 산에 가서 보세요. 아파트 멀어 보여. 개미집을 안 보여요? 그죠? 토끼장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건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마음을 크게 가지면서 우리는
허공과 비교해서 마음을 허공처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열의 출연의 행, 그죠? 무예행, 응? 무예행, 진여행, 출연의 정각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거는 뭐냐? 보리다, 보리. 보리란 말은 보디사트바, 보디란 말은 지혜, 모지사바하, 깨달음, 그죠? 열의 출연의 전법륜은 뭐라 하겠습니까? 법륜, 법륜을 늘 그리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이 다 법륜 아닌 게 없다. 불자가 행동을 잘하면 다 부처님 행위란 말이죠.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정말로 참 부모로서 역할 잘해봐. 그러면은 자식들이 아, 나도 우리 부모가 롤 모델이야, 표본이야. 그게 뭐야? 전 법륜이라니까. 굴려라! 안 그래도 저를 굴리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응? 자, 열의 출연이 열반. 열반이란 말은 깨달음 그런 말이죠. 그죠? 깨달음. 그래서 비하면 해가 떠서 세간에 두루 비추듯이 깨끗한 물이 있는 그릇에 그림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에 두루하지만 오는 일도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바로 열반은 공의 세계를 터득한 것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응?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태어남도 없고 멸함,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도 없다. 이게 바로 공의 모습, 열반의 모습이다. 부처님 모습이다. 그랬어. 그죠? 나와 있죠? 알면서 실천을 안 할까 모르겠어. 실천이 중요한데. 그죠? 열의 출연의 성근에서 견문 친근. 부처님을 갖다가 친견하라. 본문을 들어라. 가까이 해라. 늘 부처님 가까이 해라. 이런 말 있습니까? 금묵자흙 그런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은 먹물 묻어 안 묻어. 나쁜 친구나 나쁜 도반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근데 좋은 도반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늘 도반을 중시하고 도반 따라 친구 따라 강남과 다르잖아. 그죠? 도반 따라 강의 들으러 법문 들으러 와야 돼요. 수행 공부해야 돼요. 친근 가까이 해야 돼. 견문 보고 듣고 가까이 따라가. 견문 친근. 네. 이것이 선근이 돼. 선근. 좋은 근본이 돼서 금생에 되고 다음 생에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알았죠? 이게 늘 견 부처님 친견하고 스님 친견하고 문 법문 듣고 친근 그 법문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부처님 되는 방법이다. 그죠? 또 하나만 더 이세간품 그죠? 넘겨 보십니다. 세상 속의 깨달음, 깨달음 속의 세상, 그렇죠? 이세간품, 그죠? 이거 이제 별도로 화엄경 편집되기 이전에도 이세간품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그품 있었는데, 자 이세간품은 세간을 떠난다. 그런데 세간을 떠났다는 생각이 없이 떠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 가장 쉬운 비유가 연꽃이거든. 연꽃이 뿌리가 더러운 곳에 있죠. 한자로는 처렴상정. 뭐라고? 염자는 오염될 염자. 처렴, 오염될 염자. 처, 장소 처자. 동사로 오염된 곳에 처해 있어도 상정, 항상 상, 정, 깨끗할 정자. 깨끗함을 유지한다. 실제로 염밭에 가면은 냄새가 안 나요. 이 화장실이 있는 송강사 화장실 같은 거 가면 화장실 바로 뒤가 연밭이 있거든.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연밭은 시궁창 쪽이 많잖아요. 냄새가 나 안 나? 별로 안 나. 연밭이 피는 그 연방주 가면 지저분하거든. 아래 보면은 뻘 같았잖아요. 보통 같으면 냄새 나고 안 갈 건데 연꽃이 피니까 모여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뭐해? 연꽃 축제 하잖아요. 그죠? 연의 공덕이 열 가지, 세 가지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따라가 종자 불실, 처렴 상정, 화과 동시. 딱 적어버려, 이런 것들은. 그죠? 저희 뭐라 하겠죠? 종자 불실. 연 종자는 목걸이 갖고 다니다가 10년 후에 다시 심어도 썩지 않는다는 거야. 종자는 불실, 썩지 않는다. 잃어버릴 실자. 그 속에 싹이 나 있단 말이지.
그죠? 종자가 썩지 않는다. 근데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심어도 난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불자, 어려서 부모님은 불자였어. 근데 자기 때 와서 2년 돼가지고 교회나 성당에 나가고 독실하게도 교회에 다녔어. 그러다가 또 안 다녔어. 그러다가 절에 돌아와도 성불할 수 있어. 이게 종자 불실일 수 있어. 아들, 딸 교회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 왜? 종자는 썩어 있지 않으니까. 아셨죠? 화내지 말고 우리 잘 가라고 해. 그 다음에 불교가 좋은 점을 가볍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처렴상정. 더러운 곳에 종자가 심어져도 어떻습니까? 잎하고 줄기는 물이 안 묻어 있어. 꽃은 아름다워. 그죠? 더러운 곳에 처해 있으면 중생세계. 우리가 중생세계잖아. 그죠? 살면서도 항상 불자라는 잊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보살행을 행하면은 연꽃이 피어서 종자를 맺어. 이게 처렴상정. 세 번째로는 뭐라겠죠? 화과동시. 연꽃은 필 때부터 종자를 갖고 태어나. 내가 잘라 열어봤어. 보니까 속에 연밥이 들어있더라고. 필 때부터. 바로 말하면 인간은 또는 중생은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모든 존재는 날 때부터 귀중함, 생명, 소중함, 불성을 갖고 나는 거야. 과학적인 용어로는 생명이고, 그죠? 또 가치로는 존귀함이고,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고. 이해됩니까? 볼펜도 볼펜 역할이 있죠. 존귀하잖아. 그래 안 그래? 돌멩이도 어때요? 담벼락 싸거나 뭐 할 때는 얼마 필요합니까? 그죠? 존귀하죠. 필요하죠. 들꽃이 필요 없습니까? 들꽃이 약이 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날 때부터 어때? 존귀함, 가치, 불교로 하면 불성, 그죠? 생명을 갖고 태어난다. 요 세 가지가 화과 동시에입니다. 납득이 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처해 있으면 세간을 떠나면다. 떠나면서도 세간을 떠난 게 아니다. 이게 이세간품의 원리인데 제8회 다시 지상으로 보광명전 오셔가지고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신통을 받아가지고 따라합니다. 불화장엄삼매 270페이지 나와있죠. 불화장엄삼매 부처님 꽃에 장엄하는 그런 삶매. 그죠? 그 들어가서 보혜보살이 209에 질문하니까 보현보살이 각구마다 또 뭡니까? 2009 답을 해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답을 하죠. 그죠? 응? 그래서 이거 이세간품은 이제 부처님의 8회의 서론 본론이 되는데 이세간이란 말은 세간을 떠난다. 세간을 여긴단 말인데 여기서는 세간은 무엇이고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죠? 271쪽 보시면은 이세간이란 처렴상정을 말한다. 아까 배웠죠? 오염된 곳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맑고 깨끗하다. 그걸 유지하는 것이다. 중생기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항상 보살의 행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선들 염불할 때 그런 말 하죠. 처세간 여호공 여련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들어봤어요? 그 말이 그죠? 이세간 처세간 여호공 세간에 처하더라도 허공같이 항상 맑고 넓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겠다. 예? 마치 여연화 불착수 연꽃이 물에 오염되지 않듯이 그죠? 응? 이런 말 하고 있죠. 그죠? 그죠? 보현보살은 이세간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자, 271쪽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모든 보살의 공덕에 행을 내는 곳이며 결정한 뜻에 꽃이며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며 온갖 지혜를 널리 내며 모든 세간을 초월하여 이승, 이승은 성문영각이죠. 이승의 도를 여이며 모든 중생과 함께하지 않으며 모든 법문을 비추어 알며 모든 출세간하는 성근을 늘어나게 하며 세간의 세간을 여는 법문 품위니 마땅히 존중하며 마땅히 들으며 그죠? 마땅히 애우며 마땅히 생각하며 마땅히 좋아하며 마땅히 수행할지니라. 만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빨리 무상 정등 정각 인도말로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한문으로는 아니옥따라 삼맥삼보리. 이 말은 인도말로 아누타라 삼맥삼보디. 번역하면 따라할까? 무상정등정각. 뭐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보충 설명은 다음 시간에 그죠?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이 생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하이라이트인 화엄경 하이라이트 입법 기품을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속사포로 해야 될까? 곡사포로 해야 될까? 속사포. 그죠?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